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나주 성지 바르게 알기 제 16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희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번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피를 안 흘리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사업이 안 끝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구나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엇편지 또 메시지에서도 성부님께서 무엇편지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성경 말씀하고 사랑의 메시지 말씀하고 언제 어떤 시기에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와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끝으로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열심히 정독하고 묵상하고 하시지만은 좀 더 정독하고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면서 마지막 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보물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세계 각처에서 여러 가지 징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여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더운 상태에서 고생스럽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나 나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은 이러한 한여름 무더위라 할지라도 잘 봉헌하면서 지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세상 자녀들은 한 무더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 그대로 투덜대면서 푸념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잘 봉헌하셨고 또 지금 이 세상은 이상기후도 있고 좀비 속 간의 살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정이 이혼으로 해서 해체가 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이태리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정말 잦은 지진 또한 각가지 공해, 배일, 또 태풍,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피해, 인명피해, 전염병, 불치병, 전쟁, 폭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러한 표징들은 대환난의 시작이라고 94년 2월 3일 하신 말씀이세요. 설암풍은 겨울입니다. 잘 아시죠? 눈이 많은 그러한 그 계절에 찬바람 부는 것은 겨울이죠. 새싹이 돋아나면 봄이 온 줄 아십니다. 이런 걸 다 알면서 왜 이러한 표징들이 대환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이렇게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일이라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07년 3월 25일 하신 말씀이세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경고라고 91년 3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경고는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큰 재앙들입니다. 왜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복음 말씀과 사랑의 메시지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느님의 경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표징을 보고 이러한 경고를 보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여러 차례나 경고해 주었는데도 회개하기는 커녕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경고라는 것을 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중언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서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과 타오르는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어서 깨어 기도하여라. 2001년 11월 9일 주신 말씀입니다. 2001년 11월 9일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바로 이 나주 성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에서 성혈을 처음으로 내려주신 날 하신 말씀이세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성혈을 보여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유 우리가 아셔야 되죠. 물론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경고에도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93년 1월 23일 하신 말씀이시고 또한 지옥의 길로 향해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몸소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없기를 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또한 다수의 성직자들, 수도자들, 불림받은 자녀들까지도 다 예언자를 따라가면서 다른 영혼들까지 지옥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 하신 말씀인데요.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서 그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자녀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여 분열의 마귀에게 기쁨을 떤다고 있었고 2005년 12월 30일에 하신 말씀이세요. 분열의 마귀는 만곤곤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만곤곤 하늘과 땅에 아주 아주 가득 찬 그러한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들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분열하게끔 해서 마귀들에게 기쁨을 주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와 같이 단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호소를 하고 계시는 이러한 성모님이신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6년 3월 5일 하신 말씀인데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셨어요. 성모님을 모독하는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바로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공동 구속자의 역할을 하시는 성모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죄에 속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바로 성령을 거슬려 모독한 죄만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성모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이웃에서 교우들이 성모님을 모독한다면 많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는데 그 피눈물을 닦아주는 방법 어떻게 닦아드려야 되겠습니까? 92년도 5월 27일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삶으로써 성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린다라고 또 성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위로의 기도는 바로 생활의 기도라고 2000년 11월 2일 하신 말씀이세요. 바로 저희들이 회개하고 바로 생활의 기도만 한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렇게 흘리신 피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모님께서 취직택한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일하게 된다면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작은 영혼은 누구를 지칭하십니까? 율리아 엄마를 지칭하시죠. 그럼 그분의 역할도 아셔야 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목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피를 안 흘리신다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3천여 개 또 만 회 이상의 성혜를 내려주셨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혜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또 성직자들의 영적 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다고 2001년 11월 9일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구속사업이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회개할 수 있게끔 또 성직자들의 영적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상처를 싸매드리고 기어드리고 닦아드리는 방법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생활의 기도 2001년 11월 9일 하셨어요. 생활의 기도야만큼 성모님의 피눈물로 닦아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리시는 상처를 싸매드리고 닦아드리고 기어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활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의 위대함과 너희의 보잘것 없음 가운데 너희 심연을 채우고 또 채워 겸손한 영혼으로 천국을 향해가는 지구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의 기도가 그렇게 큰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은 저희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짧은 것을 보이겠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지금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됐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무법천지는 성경 말씀에 딱 이해가 나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는 노아 시대 때 홍수의 대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11절하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날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장 12절에 보시면은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럴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31년 동안 주시면서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제 무법천지가 된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가 됐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고 바로 그때가 말해 곤방주를 태워서 이 재앙 때에 너희들 모두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한 이러한 말씀을 이곳 나주 성지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의 도성 이곳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무법천지가 됐다고 한 번 더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그 무법천지의 세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법천지 세상은 2014년 4월 18일 날 성부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세상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됐고 이러한 모습이 무법천지입니다. 바로 죄로 따지면 음란죄하고 판단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일륜, 사람의 돌이죠. 천륜, 저버리고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쾌락관계 만화관계
문란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자랑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쁜 점도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스마트폰, 그 모든 것이 수용되고 모든 지식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옳지 않은 것, 장점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점들도 많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명은 발전되지만은 영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마귀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판단죄는 남녀로서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자는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모습,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돈 많이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높아진 사람은 군림하면서 한없이 높아지려 하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채도 교만한지도 모른 채 교만해지고 시기, 질투, 미워, 증오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가지 하나님 일들을 끝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든지 세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015년 1월 1일 날 성모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주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목자들 모습도 말씀하셨고, 이미 이 세상은 무엇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도에 관심이 없는 것이잖아요. 독서망향, 책만 읽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돌봐야 할 양들이 잃어버리는 하며 세속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다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대리자 역할까지도 이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무엇든지 세상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 2월 17일 날 올해 메시지를 세찬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주셨겠습니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메시지를 볼 때 또 모든 것을 볼 때도 그렇지만 왜?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걸 주시고 왜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 나주성지로 불러주셨는지, 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혈을 내려주시고 하시는지, 거기에 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십시오. 특별히 불림받은 사제들, 수도자들, 자녀들,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안일하게 특병성대를 노래하며 5대 영소로 무장하기는 그런 조만간 아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바로 무엇인지가 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자녀들 때문에 이제는 바로 성모님께서 또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더불어 불림받은 자녀들 이외에 불림받지 아니하고, 즉 불림받았다는 것은 곧 나주를 통해서 불림받은 자녀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외의 세상의 수많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더하죠.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류 천년저 버리는 그간 무도한 죄를 저지르면서 하느님을 턱범하는 세상을 넣어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모습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셔야 합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2010년 3월 2일 날 성모님께서 지금은 하느님의 은호가 가득 차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는 이러한 시간적인 타이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도 한도 있고 끝이 있으시는 것이잖아요.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있는 분들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주춤하면서 나중에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개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마지막 주신 말씀은 2016년 3월 25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은 성폭행과 음란죄를 저지르며 부모, 형제, 어린 친자녀들까지 욕종의 재물로 사먹고, 더불어서 부탄은 물론이와 사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더욱더 무엇인지 세상에서 더욱더 악이 더욱더 심해지고 극심해졌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무엇인지가 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2014년 4월 18일 말씀에 바로 음란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로 판단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연옥은커녕 지옥으로 치닫고 있었기에 연옥으로 가는 길은 한산한데 지옥은 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러한 죄악 속에서 다 빠져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주님 성모님을 따라가는 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법천지가 된 세상에서 율리아 엄마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보속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겠습니다. 2015년 1월 2일 아래는 이제는 매 순간순간 임종을 넘나드는 고통을 봉헌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율리아 엄마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낙태 보속 고통, 지금 낙태로 인한 보속 고통을 이렇게 받고 계시고 농성의 고통, 여기 사진에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방문이 끼어지면서 그 처절한 것,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음란죄, 또 자유행위까지도 이러한 것에 대한 보속 고통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음란한 생각을 할 때 그 음란한 생각이나 판단죄 짓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한 고통 봉헌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2016년도 2월 17일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혀는 타가지고 정말 죽은 사람의 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의사가 하신 그러한 혀를 가지고 계셨고 또한 머리에도 바로 음란한 생각이나 판단죄로 인해서 머리에 이렇게 시커먼 제가 나올 정도의 고통을 봉헌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안다 하면은 설상 저희들이 이러한 죄에 접근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 나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실천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분은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자, 5대 영성 안에서 오전히 무장하여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생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란한 생각,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음란한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이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마경을 하고 뱀을 짓밟는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주려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져 음란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뱀을 짓밟는 바로 성모 엄마의 그러한 도움을 청한다 그러면은 음란으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새롭게 또 기억하시고 또 지금 남을 판단했거나 판단하고 싶을 때에는 주님 제 안에 들어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제가 어찌 남의 든 피를 꺼낼 수 있사오니까 먼저 제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꺼낼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소서. 제 눈에 있는 저가 바로 5대 영성 안에서 그렇게 큰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피를 꺼내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의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바로 판단죄에 했거나 판단죄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러한 것을 잊게 해주시고 보속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기도가 바로 이 생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성지임에서 도성입니다. 도성 정말 저희들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면서 도성이라고 선포하신 곳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하신 거룩한 도성은 바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니 오래지 않아요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고 2011년 4월 22일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곳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도성을 찾는 자녀들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도성을 선포하신 것이 2011년 4월 22일입니다. 2011년 3월 10일 날 성모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면서 모든 자녀들에게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그전에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도성이라고 선포하신 그 이후부터는 바로 거룩한 도성을
찾는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또한 2014년 4월 18일 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특별히 이곳에 불림받았거나 주님과 성모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아니시고 바로 알곡에 해당될 수 있는 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올해 2016년도에 보시면 성지로 특별히 불러모은 자녀들,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 율리안마를 따라 주님께 가는 영혼들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이곳을 찾는 자녀들을 그렇게 귀엽게 여기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알곡으로 뽑혔으면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알곡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선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이 바로 2011년 4월 22일날 거룩한 도성으로 말씀하신 다음부터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도성 이후에 주신 말씀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작은 영혼 율리아 엄마와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작은 영혼의 생명을 낚여주는 회복자가 되어주어라.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5대 영성으로 보장하라. 율리아 엄마하고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빈도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한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시죠?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바로 이 여기 계신 자녀들을 좀 더 양육시켜가지고 알곡 중에 알곡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사명을 하시게끔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너희는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에 도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 작은 영혼과 함께 내 어머니와 내 곁에 서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25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작은 영혼과 일치를 증언부원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영혼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할, 2014년 4월 18일날 하고 계세요. 세상 구원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역할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또한 닥쳐올 전환을 면하기 위한 역할, 2011년 4월 22일. 하느님께서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에 유황불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엄마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역할, 거처가 그냥 거처가 아니라 가치 있는 거처라고 하셨습니다. 거처가 어디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곳을 거처해서 오십니까? 나주. 나주는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거룩한 도성에 현대되시면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류 권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6년 3월 30일에 하신 말씀이세요. 또한 마지막으로 많은 영혼들을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느라고 2014년 4월 18일날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리아 엄마께서는 많은 영혼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율리아 엄마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바로 생명의 위로자가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분의 역할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아주 중언부언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셔요. 율리아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전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2007년 9월 1일
메시지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리안보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면서 한다는 것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저희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안보를 도와드리는 자녀들이 받을 상은 어떤 상입니까? 네가 나의 곁에 서게 될 때, 바로 윤리안보께서 성모님 곁에 서게 될 때 너를 도와주는 그들은 너의 곁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도 나의 곁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더냐. 96년 7월 6일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천국의 저 끝머리만 가도 영광스럽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찌 주님 성모님 가까이 저희들이 위치하게 된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힘과 용기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성모님을 위해서 따르면서 윤리안보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마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기에 더불어서 너를 도와 일하는 작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2002년 3월 4일 가족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보호상이 그 은총이 가족들까지 간다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이렇게 메시지에서 중언보원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알곡으로 뽑혀지는 영혼들 말씀하셨어요. 알곡으로 뽑혀지는 영혼은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설사 내가 수모와 고통을 안 받고 있는 자녀인데 난 그러면은 알곡으로 뽑혀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다음 부리에 나옵니다. 온전히 회개하여 성모님의 말을 따르게 된다면 바로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알곡도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질 영혼들은 2016년 2월 14일 하신 말씀이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자은 영혼과 일체하여 일하는 영혼.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작은 영혼과 일체하여 일하는 영혼은 바로 알곡과 알곡 중에서 뽑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이제는 알곡을 넘어서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히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다 하셔야 되냐고 믿습니다. 그러면 알곡으로 뽑혀진 영혼들 어떠한 것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늘 깨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고 만공관함 듣는 마귀를 처단할 수 있도록 바로 파스카의 신비, 시음 한찬의 파스카의 신비와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켜라. 다소 어려운 말씀이시죠? 파스카의 신비, 거기에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 시음 한찬의 파스카의 신비에 의미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해 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음 한찬의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체험한찬 때 미사의 중요성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성사의 중요성, 성체성사의 신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성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신비, 이 말씀은 95년도 10월 31일 메시지에 하십니다. 또한 체험한찬의 파스카의 신비에 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만찬은 사도들이 순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모였던 것처럼 마찬가지, 너희들도 마찬가지 경험하고. 이 말씀은 2010년 2월 28일 하셨어요. 바로 체험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2000년 전에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명,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모이고 바로 그 사명을 함께 실천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그간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 잔치에 데리고 오너라입니다. 또한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는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영광 다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만이 부활하던 진리를 기억하면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일체 안에서 순직하게 따르다. 98년 4월 12일 말씀하십니다. 일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일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어떻게? 순교자들의 신앙 안에서 본받아. 바로 부활의 파스카의 신문은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들, 십자가 무겁지만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다시피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5대 영성 안에서 봉헌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활의 영광에 다다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와 체험할 때의 파스카의 신비를 계속 영속시키라는 것을 저희가 실천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은 삶이 비록 고통스럽죠.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주님과 성모님 뜻에 순진하게 따라준다면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라고 2007년 4월 7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부활이라는 이 용어를 메시지를 통틀어 보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새로운 부활은 부활이 정말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로운 부활, 어떠한 것이 새로운 부활인지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룩한 장소에 모인 저희들의 사명, 2007년 9월 1일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의 사명은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간 무도한 죄인들까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실천하고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그들과 같이 태워서 천국잔치에 오너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성모님의 한국 가신 요청이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은 이곳은 유사일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성지이면서 거룩한 도성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원대하신 인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바로 성모님을 따라 인명에 전진하기 바란다. 2000년 10월 30일 구원된 초월자로서 긍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이 안 됐지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굳건히 나가기를 성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치하면 할 수 있다. 아멘. 용기를 내어라. 아멘. 힘을 내어라. 아멘.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럽고 힘이 빠져갑니다. 절대 용기를 잃지 않고 간다 하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엄마로부터 양육받아 작은 영혼으로서 변화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시대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